네, 그럼 70페이지, 70페이지가 아니라, 36쪽, 37쪽인가? 아, 36쪽? 어디에 지금 정확하게? 아, 35쪽. 크리에이티비티라고 되어 있죠? 창조성. 뭐, 창조성이라는 번역이 딱 좋은 번역은 아닐 수도 있어요. 창조성, 그래서 마치 성질, 이렇게 보이니까, 아, 의미를 산다면 오히려 어떤 창조적인 힘, 그런 뜻이에요. 창조력.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런 의미입니다. 의미는. 그냥 그렇게 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어떤 분위기가 존재한다. 그것은 오직 그 우연적인 표현들을 통해서만 그 특성이 규정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우연적인 것으로부터 단절될 때 그것은 현실성을 잃습니다. 유주체의 철학에서는 이런 공급자를 가르쳐 현실성이라 부른다. 그리하여 신은 그것의 원초적인 비시간적 우연자이다. 창조성은 그 자신의 외재적 목적을 지닌 외적 자긴이 아니다. 피해자의 철학이나 절대적 관념론 등의 이론론적 철학에서는 이런 기목자가 신이며 이와 동등한 의미에서 절대자라고도 불린다. 또한 이론론적 구식에 있어서는 기목자이다. 그것의 우연적 표현들의 부여된 것을 초월하는 궁극적인 탁월한 실제성이 부당하게 주어져 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전통 철학들을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창조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것에 대비가 될 수 있는 어떤 유사성이 있는 여러 그 개념들을 검토하다가 하는 말입니다. 창조성과 대비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전통 철학에도 있는데, 그런 걸 이제 궁극자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스피너즈 철학이나 절대적 관념론 등의 이런 철학에서는 이런 궁극자가 보통 신이다, 그죠? 그래서 보통 절대자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이런 존재들이 대단히 뭡니까? 그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어떤 궁극적인 탁월한, 뛰어난 어떤 실성이 부당하게 조절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신이나 어떤 궁극적인 존재를 더 실제성에서 뛰어난 것, 이렇게 보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어쨌든. 그게 이제 부당하게 조절했다.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화이트헤드는 오히려 그 우연자라고 하는 것을 궁극적인 실제라고 봤어요. 생성하는 현실적 계기 하나하나가 궁극적 실제다 그랬잖아요. 그걸 넘어서는 더 이상의 실제는 없다. 그러니까 그럼 창조성은 뭐냐 이렇게 묻게 되겠죠. 그러면 창조성은 그런 하나하나의 계기들을 통해서 비로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가능한 힘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얘기를 좀 쉽게 풀면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창조성에 가장 가까운 그 철학, 전통 철학 개념 중에 하나가 진료라고 하는 개념이 하나 가깝다. 진료. 메토. 예, 메토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순수 진료 뭐 힐레 그렇게 했는데 순수 진료. 그래서 근데 이건 이게 진료라는 게 뭐냐? 이거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형상이라고 하는 것 대비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건 재료가 되는 거고 이건 형식 어떤 특성이 되는 거고. 그러면 순수 진료는 뭐냐? 순수 진료. 요거의 진료가 뭔가요? 요거의 진료가 뭔가요? 플라스틱하고 뭐 이런 저런 거 섞이잖아요, 그죠?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그 합성 어떤 수지 제품하고 뭐 밖에 그 비슷한 것도 옆에서 만들었어요, 그죠? 뭐, 여기다 한 몇 가지 진료가 섞인 거예요, 그죠? 원효겠지, 뭐 원효.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료에서 추출된 어떤 합성물이죠. 인공의 합성물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진료라 그런 겁니다. 재료가 되는 것 무시기 말해. 그런데 근데 이 나무 하고 이거 인체는 뭐가 이게 틀리네요. 이런 진료 고객은 흔히 말하는 재료는 다르죠. 이것과 다르죠. 세 가지. 그렇죠.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의 재료가 되는 플라스틱을 구성하는 것의 특성, 목재 구성하고는 목재만의 특성, 철을 구성하고는 철만의 특성을 다시 빼버려 봅시다.
마치 플라스틱에서 이거에서 펜이라고 하는 특성을 뺐듯이 책상에서 책상의 형태를 빼버리면 나무성만 남겠죠. 여기서는 철 전체가 남겠죠. 여기 세 가지 대비되는 플라스틱, 목재, 철에서 플라스틱, 목재, 철을 빼버려요. 뭐가 남아요? 그러니까 재료를 근원적으로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근본 성질들마저도 빼버리면 어떤 재료가 남겠죠, 그래도. 원소 쿼크 탄소 뭐 이런 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원소 쿼크하고는 성질을 통해서 규정되고 있어요. 탄소, 어떤 진료가, 그죠? 탄소, 철, 뭐 그런 것만 남고. 그걸 다 빼버린 뭐가 돼? 원자. 원자도 이미 원자라는 속성으로 규정된 겁니다. 원자의 원자성을 빼버려야 돼요. 그럼 뭐가 남냐? 그때 남는 게 순수 진료예요. 순수 진료다. 거기다 어떤 형상이 들어갔을 때 비로소 그게 뭐다 뭐다 이렇게 구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거를, 이건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건데, 근데 이 진료는 그래서 이게 가동성이 없어요. 모빌리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마치 밑바닥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거기다 사람이나 뭐 다른 어떤 자연적인 외력이 어떤 형상을 가해서 비로소 어떤 사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는 놈이죠. 뭔가 이 형상에 와서 딱 찍히면 비로소 뭔가가 되는 놈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 진료를 진료에다가 다이나믹한 힘을 집어넣어요. 이게 메타가 아니라 이제 그냥 그 자체로 순수 힘이래. 순수 에너지. 에너지. 순수 힘. 포스. 뭐, 파워에 상관없고. 이건 아주 다이나믹한 어떤 그 장면을 갖춘 거예요. 뭔지 생산할 수 있는 어떤 활동성을 갖춘 거예요. 내재적으로. 잠재적으로. 이거를 창조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모든, 살아있는 모든 존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합생하고 있죠? 이런저런 것으로, 그쵸? 이런저런 것으로서 이렇게 성격을 딱 빼버리니까 뭐가 남더라? 그 밑에? 순수한? 뭐가 남더라? 힘이 남더라. 화이트의 경우에. 그치? 이게 힘이죠? 그러니까 힘이 남은 거예요. 마치 아저씨 순수한 진료가 남듯이. 그 순수한 힘, 순수한 에너지, 그거를 창조성이라고 부른다. 이해했어요? 그거, 이거 아시면? 거의 다 아신 거예요. 창성이 뭐다. 거의 다 아신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어요, 이미. 근데 그거 이제 풀어주는 게 이 아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우연자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제 그 생소할 수 있죠. 철학 강의를 들으신 분들, 한두 개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다 들어보실 잘 아실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아도 뭐, 그냥 뭐 그 자연과학적 탐구에서는 우연이라는 말이 대단히 그 중요한 어떤 그 텀으로 작동하니까. 우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우연. 그냥 한글로 쉽게 풀면? 의도하지 않은 것. 의도하지 않은 것. 글자 그대로 풀어보자. 글자 그대로 한번 풀어보자. 글자 그대로. 어쩌다? 어쩌다 만난 것. 어쩌다 그리려서 일어난 것. 예, 어쩌다 일어난 그리려서. 어쩌다 일어난 것. 저 그런 일자 그죠? 네. 자연을 빼앗자. 어쩌다 그렇게 된 것.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 어쩌다 그래요. 쉽게 아주 한국말로 어쩌다. 어쩌다. 어쩌다 그리 된 것.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풀면. 우연. 그럼 이국과 대비되는 표현이 뭐가 있어요? 필연. 그렇지, 필연이. 필연은 뭐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지도 아직 안 하고. 그렇게 될지도 아직 안 하고. 반드시 그런 뜻이죠. 이게 풀면, 그죠? 네. 반드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것. 반드시 그런 것. 근데 반드시 그렇다는 거는 상당히 그 심적인 표현 같아 보이고, 그런 논리적으로 풀면 부정할 수 없는 것. 부정하면 무엇은 되는 것. 그건 필연이야. 그러니까 논리적 표현이라고요. 논리적으로. 네, 논리적으로 그래요. 그 다음은 그런 표현 말고, 논리적 표현 말고 또 자연적 표현도 있어요. 자연적 표현. 그건 자연이라는 법칙적 표현들. 이거 놓으면 떨어질 수 밖에 없죠. 또 떨어집니다. 자연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물론, 다른 우주세계가 되면 이거 떨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람을 우리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자연적 필연? 아, 뭐 이렇게 부릅니다. 목적 필연. 필연은 필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필연과 대비되면서 어쩌다 일어나는 경험의 사건들을 전부 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그러는데, 부정해도 모순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연.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다. 이건 우연입니다. 왜?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 해도 모순이 안 되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날씨가 좋다. 우연. 우리가 경험한 모든 사건은 우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철학에서 이런 중요한 건 철학은 이 우연을 이렇게 설명하려고 이걸 남겨두고는 못 베기는 그런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성향이 있어요. 철학은. 저게 왜 우연이라 하더라도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를 자꾸 이렇게 보여주고자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강해요. 이게 이제 그 뭔가 상당히 그 함유주적 도구마를 낳는 하나의 배경이 되는데 설명이 안 되는 걸 남겨두고 싶어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모순이 설명하려는 그런 지나친 욕심. 그것이 서구의 독단주의를 낳았어, 사실은. 독단적 경사를 낳았고. 어쨌든. 그래서 이것 중에 이런 걸 가장 그 선명하게 이 우연을 들여다보면서 이 우연은 없다라고 했던 사람들 지난번에 한번 잠깐 얘기했죠. 누구였죠? 뭐 여러 사람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소개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이 요구해서 스피너자입니다. 스피너자. 스피너자. 예. 물론 라이프스도 마찬가지예요. 라이프스도 그런데 약간 대표적으로 스피너자입니다. 그 사람은 우연, 보기의 우연일 뿐이지 전부 다 인과적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인간이 우리 그 원인성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처럼 보일 뿐이다 말이죠. 오늘 날씨가 좋은 거야. 그 우연이야. 어쩌다 날씨가 좋은 거지. 원인처럼 거야. 어제와 그제 그 이전에 온갖 기상 조건이 오늘 날씨 좋게 만들었어. 그걸 이해 못하니까 오늘이 날씨가 좋은 게 어쩌다 그런 걸 아는 거지. 사실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건 사실이죠. 그거 사실입니까? 그럼 자연광색 태도입니다. 그게 자연광색 태도.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연 없어요. 이 자리에. 그러니까 예측을. 심지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참석한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자연 속에. 나를 부상하는 온갖 생각적 어떤 그 요소들. 내가 먹은 음식, 내가 어렸을 때 뭐야 주어주는 어떤 온갖 자탄 관념들 그런 것들이 엮여서 오늘의 나를 만든 거예요. 여기 오게 한 거예요. 그것들이 작용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의 결과일 뿐이지 물론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모르니까 나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지 뭐 누가 보내서 왔겠어 라고 하는 거지 알고 보면 다 그런 과거의 나의 업보가 나를 여기 오도록 한 거지 그게 스피너 생각, 스피너 생각. 그 사람은 우연은 없어요. 왜 우연이 없는가 이게 이걸 다시 설명합니다. 아까 인과적으로 설명해달라 했죠. 이 밑바닥에 신이라는 게 딱 본성상 자유로운 신이 딱 작동하고 있어요. 신은 자신의 스스로 드러내지 않아요. 신이 뭐지만 다 있어요. 그냥 무한자예요. 무한자. 무한자. 한계가 없는 자. 이거 드러나는 걸 어디서 드러난다? 이 우연의 집합에서 드러날 뿐이야.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걸 뭐 드러내지 표현한다. 표현한다고. 자기를 표현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우연적인 걸 통하지 않고는 신을 알 수가 없어요. 저거 자체는 아무런 규정을 우리는 저기 접근할 통로가 없어요. 신의 접근할 통로가. 그러니까 신은 진정한 존재이고 능산적 자연.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죠? 스스로 생산하는 주체로서의 자연. 능산적 자연. 이게 신이란 말이죠. 신 자신, 신의 실체. 그리고 이 우연의 집합. 이건 자연. 우리가 보는 소산적 자연. 이 말 들어보셨죠, 혹시? 안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구나.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소산적, 생산된 바로서의 자연. 주체적으로 생산하는 자연. 생산하는 자연은 신이고, 생산되는 자연은 표현된 신이다. 둘 다 신이에요. 하나는 표현하는 신이고, 하나는 표현된 신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에게 접근할 방법은 표현된 신을 통해서는 자연을 통해서만 신에게 접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은 자신을 드릴 때 자연은 소산적 자연을 필요로 한다. 우연자의 연속처로서의 자연을 통해서 신은 비로소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자이죠. 이거는 파생적인 존재고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만들어지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궁극, 알티비트한 거고 이건 그
의존적인 거다. 화이트 대표는 파생적인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궁극적인 실제입니다. 우연자는 그것에 비붙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런 구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철학은 이런 구도로 많이 존재를 다뤄왔다. 일반적으로 그랬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굳이 뭐, 스프레다가 대표적인 사례로 들어와서 이게 이 사람이 집중적인 타깃이 됐을 뿐이지, 전통적 채찍이 이렇게 왔어요. 여기서, 모든 철학이론, 예. 그 원문에 있는 거, 예. 그게 말하자면 전통 철학의 예. 이론이라는. 예, 예. 예. 무릇 철학의 이론에는 할 때는 전통 철학 이론. 대다수의 그 합리주의적 성향의 철학들은 이런 식으로 궁극적인 것을 상정하고, 그것으로부터 이른바 이 우리가 경험한 존재의 우연적인 세계들이 다 파생되는 것으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창조는 이래서 다뤄간다라고 할 때 그런 구도에서 세계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개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대비시켜.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자기는 더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뭐냐니까. 이런 철학은 이렇게 해서 이런 구도로, 나도 이런 구도가 있다. 이런 구도가 있는데 이걸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이 사람은? 이걸 신이라고 그러고, 창조신이라고 그러고 있죠, 지금. 창조성. 이걸 현재 기계다 그러고 있고, 그죠? 어떤 궁극자를 신이라고 하고. 예, 예, 그렇습니다. 창조성. 이걸 나는 창조성을, 창조성을 대체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실제가 아니라, 이게 실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실제다, 이렇게 얘기해서, 와이트헤드는. 뒤바꿔서. 전통철학은 신이 실제적으로 파생적인 건데, 의존적인 건데, 와이트헤드는 우연적인 합생, 생성. 생산 하나 하는 것도 먼저 실제고, 우리가 첫 시간에 했던 거예요. 실제고,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창조성, 이것도 어떤 창조성의 사례고, 이것도 창조성의 사례죠. 그죠? 다 사례 아닙니까? 사례. 그죠? 그러니까 이 사례가 공적인 것이고, 창조성은 이것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요. 어떤 힘을 드러낸단 말이죠. 근데 이건 사실은 그걸 자체로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신처럼. 이놈은 무엇인가의 활동 속에서만 자신을 드러내고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무비전적인 힘 그 자체, 가능성 자체일 뿐인 거예요. 잠재적인 힘일 뿐이다 말이죠. 이게 자신을 드러내서 자신이 모습을 드러내면 항상 뭐에 의존해야 된다? 구체적인 생성 사례 하나하나에 빌붙어야지 자기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생성 사례 하나하나가 상당히 중요한 가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전전적 원리할 때 모든 근거는 현실적 존재만의 근거가 된다. 창성 근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례가 근거이지. 그러니까 전통철학에서 파생적이고 우전적이었던 것을 자기는 오히려 궁극적인 것을 보고, 전통철학에서 궁극적인 것을 봤던 걸 나는 파생적인 것을 보겠다. 우전적인 것을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도식을 뒤집어놨어요. 이렇게 뒤집어놓은 게 꽤 돼요. 제가 물어봤지만 변화라는 것, 삼양시사에 뒤집어놨죠. 아까 생성을 밑바닥에 놓고 불변한 걸 왜 뭡니까? 해상적인 과제 갖고 뒤집어 놓은 겁니다. 이 얘기가 지금 근데 제가 예. 이 문장만 봤을 때는 예. 이 스피노자 이 철학을 어떤 이렇게 탁월한 실제성이 뭐 부당하게 주어져 있다 이런 스피노자 철학에서는 신 이꼴 인간 이꼴 자연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신론이라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뭐 그렇게 탁월한 초월적인 실제성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자연 신 인간 다 자연과 인간 다 신이다. 아, 언어는 이제 분석적으로 안 쓰는 그런 겁니다. 자연 자연물이나 인간은 소산적 자연입니다. 소상적 자연, 생겨나 만들어진 자연, 신이 자신을, 신 자신이 작동해서 만들어진 자연, 요거는. 신은, 능산적 자연에서 신은, 뭡니까? 이것들이 있어야 이게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은 스스로 있을 수 있어요. 무한자로서 제약받지 않아요. 어쩌다 이걸 드러냈죠, 이렇게. 이걸 스스로 통해 자기 표현했죠. 드러난 양태로 보지 않습니까? 그게 양태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양태죠. 신의 양태죠. 표현된, 신이 표현한 거죠. 시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우리의 자연 속의 모든 것들은. 그래서 만들었다는 말은 좀 아니 이건 이제 그 사람 시집선에서 그런 물론 저 표현은 당시에 브루노라고 하는 이제 철학자가 먼저 썼던 개념인데
natural naturals, natural naturata, naturata. 소상적 자유. naturata, natural. 예. natura, naturata. 만들어진 자연. natural naturals. 이거 뭐, 저, 누구야, 스피너 표현이 아닙니다. 빌어온 거야. 물어놓은 거야. 그래서, naturals. 생산하는 자연, 만드는 자연. 만드는 자연은 신, 신체이고, 만들어진 자연은 그야말로 자연이다. 우리가 무역형만 양태로서 자연이다. 신은, 어쩌면 양측면이 있는 거죠. 우연자의 집합으로서 신에 있고, 본체로서 신이고. 근데 중요한 건 본체로 신이 더 중요하죠. 그런 점에서, 실질성이 탁월하게 보여져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비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양자를 놓고 그렇게 대비시켜서 한쪽을 더 중시했다고 말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오케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발생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금? 피노자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 이렇게 얘기한 사람, 지금 그러니까 저기 궁극자가 밑에 있고, 네. 우연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 수련뿐이 없는 게 아니냐? 아니라 더 있을 수 있다? 네. 더 있을 수 있죠. 해결 같은 경우도 이 세계에, 뭐, 기독교처럼 하더래요. 기독교처럼 하기, 이 세계는 신이 섭리해서 떠난 것이죠. 네, 신의 트러블 다시 작동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신의 뜻이죠. 네. 신의 의지의 편이죠. 그러니 뭐, 이 우연자는 전부 다 신이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는 방식 아닙니까? 그걸 철학적 언어로 바꾼 게 능산적 선착자이네요. 그걸 신학적 언어로 바꾸면 모든 건 신의 섭니다. 하나님의 섭니다. 라고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독교에서. 기독교가 스피노자에서 멀리 있지 않아요. 말을 바꿀 뿐이지.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신의 섭리다라는 걸 얼마만큼 이제 그 밀어붙일 것이냐. 모든 것은 신의 섭리다 했을 때 그 모든 것 속에 정말이라는 모든 걸 다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생기긴 해요. 그렇죠? 그래서 파문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파문 당하죠. 근데, 그때 파문 당한 거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인격성을 갖고 있지 못하단 말이죠. 이 신이. 인격성이 없다.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하면, 뭡니까, 사랑하기도 하고 처벌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심판자로서의 신. 그런 성격이 없단 말이에요. 자기는 모든 걸 자기 보는 대로 일어나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도덕적 교훈을 주지 못해요. 인격성이 없다. 예, 인격성이 없다. 그래서 그렇죠. 파생력이 없어요. 전통 신의 그 인격성을 거부했단 말이죠. 그 당시 뭐 신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인간적 어떤 그 모습을 지니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이은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신을 왜곡했다 그렇게 나가는 거죠. 신을 자양화시켰다. 어떻게 자연 존재가 신이라고 쓰느냐. 근데 그건 표현의 문제이지. 모든 건 신의 섭리다. 이 세상이라는 모든 일은 신이 뜻한 바가 있어 하는 거다. 일을 하는 거다라고 해버리면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표현이 그래서 그렇지. 그럼 자연은 신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걸 따라 신은 없는 거지. 신은 그거지. 뭐. 신은 자연이지.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이제 조금 논리를 확대해버리면 서양철학의 적어도 기독교의 세례를 받은 기원 후의 철학은 전부 다 기독교에 적어도 이런 영향이 있어 볼 수 있고 예, 적어도 기독교를 적절히 부정하는 철학이 아니냐 하는 말이죠. 거의 다 이 구도에 다 들어오죠. 시간적인 우연자라는 게 뭐 무한자, 궁극자 같은 말이네요, 그러니까. 비시간적인 우연자라는 말이 있나요? 네, 원초적인. 아, 신. 아, 신의 경우는 그렇죠. 신의 경우는. 네, 신이 네. 원초적인 비시간적인 우연자. 예, 예. 그러니까 우연자라고 하는 것은 창조성의 표현이다. 창조성의 구현된 최초의 사례. 네. 원초 번호 그렇죠. 다자를 일자로 만드는 최초의 사례. 창조성의 사례. 또는 창조적 힘이 최초로 구현된 사례. 그게 신의 원초 본성이죠. 그러니까 원초 본성은
우연적인 겁니다. 그 다수의 것을 신의 자신의 어떤 그 주체적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짜 맞춘 거죠. 영원의 시대를 질서 지운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그런 거죠. 그래서 신의 원적 본성은 최초의 우연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시간적인 우연자인데 거기 최초하면 시간적인 의미가 들어가죠. 그건 이제 그 평면적으로 개념을 나열하는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그 우주의 기원 출발 이런 점에서 최초한 일이고 시간적 의미에서 최초하게 말하는 신은 시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최초란 말 사실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비시간적인 말을 이렇게 쓰는 건데. 이 최초의 신의 이 기획이 있어서 시간이 성립하죠. 그러니까 원초적 본성은 뭐에 근거냐니까 이 세계의 생성의 출발이 되는 곳이죠. 여기서 주체적 지향이 와야 여기서 생성이 일어나니까 그렇죠? 생성이 일어나야 비로소 시간 단위가 구성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초적 본성은 시간 밖에 있어야 시간의 근거가, 시간 만드는 근거가 돼요. 원초적 본성은. 그래서 이건 비시간적입니다. 굳이 뭐 이렇게 지금 최초님 이런 말씀 하셨으니까. 이때 최초란 말은 그건 뭐냐. 시간적 의미의 최초가 아닌 거죠. 이건 원초적 사례다. 최초의 사례다. 궁극적 사례다. 그런 정도의 의미로 최초란 말을 쓴 거지. 시간적 의미의 최초는 아니라는 거죠. 원문에. 그 말하고 지금 최초라는 말은 절대적으로 시간 단계를 처음이란 말이에요. 원문에 있는 그 프리모디얼 프라이모디얼이라는 말이 네. 원초적 그 근원적 그 원초적인 근원적인 시간 근원적인 밖에 있는 그런 네. 그 개념으로 네. 궁극적으로 근거가 되는 원천이 되는 뭐 그런 뜻이에요. 네. 네. 됐죠? 됐습니까? 네. 네. 그러면 그 다음은 30인가요? 창조성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지론이 근대의 중성적 지요를 달리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이 수렁에는 형상이라든지 일적 관계와 같은 것에 대한 수동적인 수용성의 관념이 들어있지 않다. 그것은 현실 세계, 항상 신에 의해 질서화된 안정된 예술을 갖는다고는 하나 결코 두 번 다시 동일한 것일 수 없는 세계의 대체적 불명령성에 의해 제약되는 순수 활동의 관념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로가 그 자신의 성격을 갖지 아니한 것과 전적으로 동일한 의미에서 창조성은 그 자신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 그것은 현실태의 근저에 있는 최고의 일반성을 지닌 궁극적인 관념이다. 궁극적 관념이다. 성격이란 것이 모두 그것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성격으로도 특징 지어질 수 없다. 창조성은 항상 여러 제약 속에서 발견되며 제약된 것으로 기술된다. 모든 것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는 가치평가라는 이 시간적 행위는 창조성에 의한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성을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이 행위는 그러한 이중적 성격을 다른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공유하고 있다. 네. 이게 이제 한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 전 전반에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얘기와 연속선상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진료, 이제 뭐 근대 중성적 진료, 근대 중성 진료라고 하는 건 아마 윌리엄 제임스를 염두에 두고 하는 표현인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어떤 형상을 통해서 규정되기 이전의 사태, 얘가 창성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창조성에는 그 수동적인 수용성의 관념, 정태적인 어떤 그런 무기내 그런 어떤 과정적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활력이 없는, 무기력한, 그런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순수 활동의 관념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순수 에너지의 관념이다. 내가 했던 거.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그 사기 얘기는 그 이제라고 극치의 불멸성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창조에서 항상 고려해야 될 것은 과거의 세계이겠죠. 그러니까 과거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여건, 객체가 되어서 새로운 생성을 제약하죠. 그런 점에서 과거의 세계, 생성을 마친 세계는 항상 새로운 창조의 제약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객체적 불멸성에 의해 제약된 순수활동성의 관념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다음 조금 내려가서 이건 뭐 아주 그러니까 아주 최고 일반성을 지닌 관념이기 때문에 이걸 어떤 특정한 성격으로 규정할 수가 없다. 성격을 넘어서는 어떤 일반성, 가장 궁극적인 일반성을 지닌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항상 여러 제약 속에서 그러니까 이미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현되어 있는 것을 기술될 수 있을 뿐이다. 그 자체로는 기술될 수 없다. 그래서 모든 것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속받지 않는 가치평가라는 비시간적 행위, 이건 신의 원초적 본성을 가리킵니다. 이 원초적 본성은 그러니까 모든 것에 미칠 뿐만 아니라 그렇죠. 모든 생성에 영향을 주죠. 최초의 지향을 적용하니까. 그러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 구속받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원초적 본성이기 때문에 그 이전 현실 세계가 없었죠. 그러니까 격식적으로 불멸하는 과거 세계가 없단 말이죠. 자유롭게 창조한다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었죠. 자유롭게 평가한다. 그래서 이 비시간적 행위는 창조성에 의한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성의 사례란 말이에요. 사례. 그렇죠? 다수의 영원한 것들을 일자로 통일시키는 그런 구현의 사례. 그래서 창조성의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성을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그는 합생의 뭡니까? 그 주체적 지향을 제공하죠. 원초적 본성이.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성이 어떻게 작동할지를 규정하는 조건으로 기능하는 거죠. 신의 본성은. 그래서 두 가지 다 이제 그 기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창조성의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성을 제약하는 조건이 된다. 그런데 이런 행위는, 이런 작용은 두 가지 성격이 것인데, 결국. 그런데 이거는 다른 피조물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시간적 계기들도 창조성의 피조물이죠. 물론 당연히 다수의 여건들을 일로 통일시키는 과정에서 존재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동시에 이거는 후속하는 생성의 여건으로 주어지면서 그 여건으로서 여건의 자격으로서 새로운 생성의 가능성을 제약하겠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뭡니까? 그 새로운 창조성을 위한 제약 조건으로 작동한다 말이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성의 사례는 창조성의 사례인 동시에 창조성의 조건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이중적 역할을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수동적인 수용성의 관념 다시 한번 수동적 수용성의 관념 아까 그 진료 순수 진료가 성상에 오기를 기다릴까니까 그놈이 스스로 찾아다니는 게 아니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멍하게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조각가가 돌을 깎아서 형상을 입혀서 어떤 상을 만들어요. 스태츄를 그러니까 어떤 뭐 인간 상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동물 상일 수도 있고 만들 때 그 돌멩이는 가만히 있죠. 그걸 자기가 가는 건 누구예요? 조각가겠죠. 힘이 밖에서 오는 거죠. 그러면 힘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창조성은 그 힘을 갖고 있어요. 그걸 적절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성 뭐야 그 형상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래서 그걸 변형시키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그것들이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이지가 그 활력을 작동하고 있다. 활력의 원천은 창조성인 겁니다. 창조성. 네. 그게 신 아니에요? 그게 신? 아닙니다. 그 신이 아니죠. 모든 존재는 창조성을 갖고 있어요. 모든 존재는 창조성의 사례입니다. 모든 존재. 결과물이. 네. 창조성의 피조물이죠. 그런 점에서. 또한 그런 점에서 앞으로 창조할, 창조될 온갖 새로운 생성들을 제약하고 있죠. 왜냐하면 객실로 나는 불멸한 자격이니까. 그러면서 창조성의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네, 거기서 또. 정적성 자체가 그 현실 세계의 객체적 불멸성에 의해서 그 제약되는 순수 활동의 관념. 예. 예.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죠. 거기에는 잠재적인 창조성만 작동할 수 있는 장이에요, 지금. 그죠?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근데 그 미래가 어떻게 구성되어 갈지를 우리는 잠정적으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지금을 통해서. 지금의 세계가 어떤가. 이게 장차 세계의 창조성의 그 성격을 부분적으로 적어도 그 뭐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의 피조된 세계, 피조물의 세계는 장차의 창조성을 제약하게 되는 조건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운가요? 좌우 따라가다가 이 용어가 저희가 머릿속에 이렇게 각인된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혼돈이 더 다다가 이두순 얘기하시면 따라가다가 또 다시 왔다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그 용어를 따라가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뭐 좀 그렇습니다. 그 뭐 워낙 생소하고 뭐 일상 용어의 쓰임과도 좀 다르고 뭐 그래서 용어에 익숙해지는 건 쉽지 않을 거예요, 물론. 말씀을 이해해서 질문을 해도 그 용어가 뭔지 말을 못해서 질문을 못해요. 그러면 그때는 이해했는데 그렇게 질문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무슨 뜻이냐. 조건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제약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주 기본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기본에서. 그 말 뜻은 알잖아요. 아 근데 그런 식으로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질문 못하겠다 할 때 그 무슨 뜻인지 모르는 그 말을 질문하셔야죠. 그러면 당연히. 아니요, 아니요. 그거 결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거는 뭐, 불문율입니다. 수업, 뭐, 이 클래스에서 불문율은 내가 모르면 다른 사람도 모른다. 이게 불문율이어야 돼요. 나만 모르는 거다 하면 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나와 더불어 내 동료들까지도 모르는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모른다고 생각하세요. 막 되게 그렇습니다. 비슷하잖아요. 우리가 이해도가. 일반인들이 뭐, 그런데 화이트도 공부해봤어요? 안 해봤었잖아요. 이해도랑 비슷하죠. 뭐.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건 큰 차이가 아니고 아주 사소한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면 다른 사람은 당연히 모를 것이고 그래서 이 기회에 나도 배우고 다른 사람도 배우자. 지금 알고 있다,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매번 확인을 안 하면서 넘어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확인을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근데 지난번에 질문 너무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쓸데없는 그 지적을 누가 해가지고 이 수업을 망쳤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면 창조성인 힘이라는 것이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을 때 신이 인간이 신의 그 주어진 조건에서 수용을 하는 건데 지금 또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맞물려 있어서 인간도 신한테 요구할 수 있을 때 이 창조성의 힘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인간은 신한테 요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요구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고, 신이 유혹하면, 그 처음에 요구를 하면 받아들이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시작해요. 그래서 생각을 시작하다가 하다 보니까, 뭐, 여건도 좀 내 마음에 안 들고, 말이죠. 시간적 세계 계기라는 게 그렇게 안목이 달지 못해가지고, 아, 신이 나보고 이걸 하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난 저게 더 좋을 것 같다고 했는데 말이지. 그래서 그걸 바꿔버려요. 주책지향, 수명, 모디파이 한다는 말 써요. 내가 생각하면 되게 싫어한다. 그게 내 해석이 그렇지. 모디파이라는 말은 과정과 실제 한 네 번인가 밖에, 세 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수정한다는 말. 최초의 지향을 수정한다는 말. 결정한다는 말, 이런 말 쓰는데, 모디파이라는 말을 그렇게 뻔 써요. 근데 그러니까 마치 그 신에게 거부한, 신의 뜻을 거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 신학적으로 되게 싫어요. 그걸 누구 이렇게 다 덮으시잖아요. 덮으시잖아요. 내가 그걸 파내가 자꾸 후리지, 이거죠. 어쨌든, 신의 그 유혹을 받아서 하다가, 이게 제가, 내가 뭐 별로 그렇게 그쪽에 그 진행하고 싶지 않다. 훨씬 더
쉬운 방법으로 나를 달성할 방법이 있겠다.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겠다. 해가지고 그걸 수정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뭐 구현했어요. 근데 신의 기획에서 가면 틀어진 거죠, 그게. 그러니까 신은 자신의 그 원적 본성을 여기다가 유혹으로 주고 그것이 완전히 실현되었으면 신의 나라가 완성된 겁니다. 그럼 세계는 끝난 거예요. 더 이상 생성하지 않아요. 생성할 이유가 없어요. 신이 만져주버렸으니까. 우리가 잘한 거예요. 근데 거의 하기 잘했어.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왜 새끼가 이렇게 계속 그 씨뿌리 굴러가는 거, 왜 존재 변경이 있는가? 이거 완전하지 않기 때문이다, 뭔가. 뭔가 불완전할 때입니다. 세계의 생성의 근원에는 불안이 있다. 이런 식의 함축도 있어요. 해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신의 어떤 그 불만족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건 다음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은 이거를 평가해 봤더니, 내 꿈이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 현실적 조건을 바탕에 놓고, 가장 최선의 것은 무엇일까? 내가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병은 무엇일까? 라고 꿈을 꿔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서 다시 기획을 짜가지고, 다시 욕을 줘요. 그러면 다시 세계 똑같이 그걸 받아서 나를 바꿔버리면 모르는 것일 것이는 끊임없이 꿈을 꿔야 돼요. 끊임없이. 무수한 존재들이 되니까. 그러니까, 신은 끊임없는 결단의 연속인 겁니다. 끊임없는 수련의 연속인 것이고.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을 볼 때. 그래서 신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소멸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마는 거죠. 끊임없는 생성. 이건 뭐 내 해석입니다. 물론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는 있어요. 아주 소수는. 근데 그게 많지 않고. 어쨌든, 이 문단에서 화이트헤드가 얘기하는 것은 화이트헤드가 말하는 그 창조성이라는 것은 뭐 새로운 게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얘기한 그 메터 진료라든지 아니면 뭐 중세의 그 근데 중세스텝 그런 것과 뭐 같은 개념이다. 결국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같은 개념이잖아, 아니라. 배치상으로는 거기 위치에 있는데 그 역할이 좀 다르다.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설동적인 그거는 그 전체의 내용 구조상에서는 그 위치에 있는데 창조성이 진열 위치에 있는데 그것이 하는 롤 그것이 하는 액션 그건 좀 다르다. 그러니까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그런 진료 개념은 수동적인 수용성의 개념인데 나는 그게 이제 들어있지 않다는 게 순수한 내가 활동성. 얘기하는 건 그건 아니다. 예, 순수한 활동성으로서 그것만 있다. 예, 손님이 하신 것 같은 개념이고. 자기가 너무 이단이 아니라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아주 아주 큰 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아주 생뚱맞은 얘기는 아니다는 거죠. 예, 그다음 31 하죠. 현실적 존재는 지금의 그 현실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것 같이 느끼고 있다. 모든 현실적 존재는 이러한 자기 원인이라는 특성을 신과 공유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모든 현실적 존재는 또한 신을 포함하여 다른 현실적 존재들을 초월한다는 특성을 신과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주는 새로운의 창조적 전지입니다. 이 학설을 떠나 달리 택할 수 있는 학설의 기결은 정체적 형태론적 우주이다. 네. 그럼.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은 현재 존재는 지금의 그 현재 되기 위해서 지금 것이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현재 존재가 지금의 그런 까닭은 지금의 그것이 그런 방식으로 여러 여건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의 뭡니까 그 설명의 근거는 그 자신이다. 그런 얘기죠. 맞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현재 존재는 수준의 실체의 관념을 적어도 충족시킨다.
그 실체는 자기 원인자, 자기 원인, 자기 결정자다 이런 얘기죠. 스스로 자기가 어떤 것이 되는지를 결정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실적 존재는 이러한 특성, 즉 자기 원인이라고 하는 특성을 신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도 자기 결정하고 하나하나의 계계들도 자기 결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결정한다는 것, 이것이 내가 결정할 때 다른 친구가 그게 간섭하지 않는다. 그걸 초월한다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뭐냐 그래요. 이런 일들의 모든 현실적 존재는 또한 신과 다른 모든 현실적 존재를 초월한다는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초월한다. 네, 초월한다는 말 그 말입니다.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벗어난다. 따라서 우주는 새로운 물의 창조적 전진이다. 새로운 걸 창출하는 프로세스다 그런 얘기죠. 이런 새로운 것을 향해 나아가는 이런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를 빼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학설은 정체적인 형태론적 우주이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고정적인 질서가 박혀있는 죽어있는 동상처럼 말이죠. 그렇죠? 생명 없는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고정적인 질서. 예, 고정적인 질서 뭐 그런 세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라는 말은 너무 하나 제목 그거 같은데요. 말씀 오늘 좀 너무 하나가 창조적 전지 배로성하고 비교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뭐 그럴 것 같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 창조적 전지 이거는. 아까 도시 가면 아까 말한 그 다에서 이 일로 다에서 일로 가는 이 이행의 과정 요거를 창조적 전지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니까 다가 이렇게 다를 예를 들어 봅시다. 다가 어떤 건지야 1, 2, 3, 4, 5 이렇게 쭉 있어요. 뭐 10까지 있다고 합시다. 그럼 이거를 이렇게 통합해요. 이렇게 통합해서 어떤 게 됐어요? 그러면 이 어떤 것은 그것이 통합하는 1, 2, 3, 4, 5, 6, 10 중에 어느 것과 같을 수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렇죠? 네,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그래서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창조적 전진이라고 그래요. 크리에이티브 어드밴스. 네, 이거를 그래서 창조적 전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다 말이야. 새로운의 산출. 근데 모든 합성한 존재는 이 위치에 있는 거죠, 지금. 그죠? 네. 다 여건을 통해서 모든 건 새로운 거죠. 모든 생성은. 근데 정체적인 꼭 결과적으로 사실 같은 말 아닌 거예요? 어떤 거고요? 그런 창조적인 전진이라는 게 지금 그 뭐 지구 내지는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네? 어떤 그 질서 여러 가지 그 물리적인 뭐 자연적인 여러 가지 법칙이 질서 속에서 변화하는 것 같지만 변화하는 것 자체가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아 질서인데 그 질서조차도 와이제즈는 그러니까 그 역사 초로 움직이는 거지. 예, 그러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이 개별적인 사태들은 변하지만 이걸 지배하는 원리는 변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게 법칙이 될 건 뭐가 될 것 같아. 그런 얘기잖아, 지금.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원리를, 이걸. 왜냐하면 원리나 법칙은 이것들이 반복해주기 때문에 지배를 갖는 거예요. 이놈들이 여기서 말을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놈들은 이 자연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연이 떡받쳐 죽고 있으니까 이게 하나의 법칙인 것이지, 이거는 어느 순간, 어느 시절에 가서 이걸 거부하는 놈이 생겨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례가, 자연 법칙에 100%가 없어요. 현대의 법칙에서. 다 확률 법칙이에요. 그걸 다 무시하고 있을 뿐이지. 확률 법칙이니까. 수학적 그 뭔가 법칙적 그 연산 법칙이 따르는 자연은 없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뭐 이런 것은 확률 법칙인데. 물리학도 마찬가지예요. 자연은 모두 그렇습니다. 자연은 100% 뭔가 규정된 법칙에 따르는 그런 현상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에서는 이 지배가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한 이유 뭔가 이 사회 중에 가끔씩 일탈하는 놈이 있다. 일탈하는 놈이 벗어 따뜻한 놈들이 있다는 거. 따뜻한 놈들이. 근데 이거를 와이태들은 조금 안 했어요. 이거를 일탈이 대규모로 일어날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지금은 이렇게 이게 막 상당히 안정된 우주처럼 보이는데 대규모의 변화, 이 우주의 근본 질서가 파괴되는 그런 또 다른 우주 시대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그건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돼요. 그만큼 우리가 사용하는 이 우주의 질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연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의 존립 근거는 이 생성하는 세계의 하나하나의 계기들의 결단에 달려있는 것이지 신이 땅 공략해가지고 마치 법칙 위에서 하늘 위에 군림하는 어떤 법칙이 따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 지구는 언제든지 멸망할 수 있는데. 아, 지구 멸망한 게 아니라 아예 이 우주 자체가. 예, 우주 자체가. 아니, 그건 뭐 사실이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의 우주라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발견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그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라 그 합성한 계기들의 하나하나의 그 끊임없는 분투에 가까스로 매달려 있는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이게 지배적인 힘을 갖고 있지 않다. 그건 지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은 예. 천체 물리학에서 지금 우리 인류가 발견한 사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우주가 끊임없이 변하고 있고 예. 지금 뭐 어떤 그 뭐 혹성이 언젠가는 뭐 그러니까 뭐 태양계 자체도 이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어떻게 이제 뭐 언젠가는 종말을 보아죠. 그렇지만 이제 태양계 안에서의 질서 하에서 지금 뭐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실 파괴된다는 것은 맞아요. 네. 근데 그거 그렇지만 완전하게 그 모든 그 근데 그걸 그 작동의 법칙을 아직 그 파악을 못해서 그렇을 뿐이지.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리학자 중에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 그냥 이제 물리학에서 천체물의 가장 중요한 법칙이 중력법칙인데 이것이 거부되는 세계를 생각할 수 있냐? 뭐 생각할 수 없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세요. 우주가 있는 한, 이런 지금 이 우주가 어떤 질서 세계를 바뀌었나? 중력 법칙을 벗어나서 가능한 세계를 생각하겠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중력 법칙이라는 게 중력 자체가 변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걸 실증하지 않습니까? 천체 몰라요. 천체 물리학이 워낙 그 감론을박이 심한 동네여가지고 아니 그게 이제 완전하게 밝힐 수가 없죠. 워낙 예, 직원 예. 선생님 이제 설명 중에 1, 2, 3, 4 그 예. 이 사람들이 쭉 어떤 그 생각이 어쨌든 하나로 다 해서 일로 가는데 예. 다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예. 사람 생각이 예. 그렇지만 그러면 그 하나를 했을 때 그 신이 자기 식으로 선택을 하든 아니면 그 여러 사람 중에 공통된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리 달라도 말만 다르지 어떤 그 추구하고자 하는 창조성은 또 비슷한 게 있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를 하는지 아니면 그 상식하고 비슷한 거 있을 수 있죠. 네. 비슷한 거. 그래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 세계가 이렇게 안정되니까 넘겨드느냐. 그래서 상당 부분 이것들이 갖고 있는 성격들을 네. 이것들이 갖고 있는 성격들을 공통점을 위해서 선택적으로 재현해서 수능한다. 수능 반복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반복하기 때문에 지금 법칙 같은 게 가능해지는 거죠. 반복하기 때문에. 뭐 기획이 이게 기획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기획의 결과라고 할 수 없는 게 이놈이 스스로 결단하기 때문에 기획대로 안 될 수가 있네. 안 될 수가 있죠. 기획대로. 예. 네. 그래서 물론 기획이 개입하긴 하지만 기획이 결정하는 건 아니란 말이야 이 사태를.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이놈들이 이렇게 대체를 반복하는 상황이 있어서 이 반복하는 상황에 강한 존재자들의 층위를 다루는 물리학은 그래서 법칙 지배성이 강하고 이런 반복성이 좀 약한 생물학적 체계의 지칭에 관리하는 학문은 법칙의 일탈성이 있기 때문에 강하기 때문에 생물학성이 그렇잖아요. 그죠? 그만큼 법칙을 통해서 생물학의 체계 구성이 어려워지는 거고 인간 사회로만 더 어려워지죠. 인간은 설명하기에서 무슨 법칙을 끌어들이겠어 도대체. 뭐 경제학적 법칙이 아무것도 안 돼봐야 경제학적으로 안 통해 들어가잖아요. 사회의 경제 측면이라는 게 법칙으로 완전히 반영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이건 반복보다는 일탈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탈이 강하기 때문에. 다양한 층위의 세계가 있는데, 어쨌든 그러나, 어느 쪽이건 간에, 이건 정도의 문제이지, 일탈이라고 하는 것은. 정도의 문제지, 조금씩은 다 있다. 물리적 세계는 이게 약하고,
인간 쪽으로 오면 고등유기체로 오면 이게 강하고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단은 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 말은 곧 창조적 전지는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시간이 다 됐네요. 아 조금 남았네요. 오늘 다 할 줄 알았더니. 그러면 요거 맞자 하고 다음 시간에요. 그 다음은 거기 그 창조성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을 조금 모아놓은 거예요. 사실은 그 다음 얘기는 중요한 얘기는 오늘 다 나왔어요. 모아놓은 거니까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읽은 얘기를 전체를 놓고 전했고 잠깐 요약하고 혹시 또 빠진 게 있으면 여러분 질문하면 내가 답변하고 그러고서 한 반은 그렇게 보내고 반 좀 더 될지 모르겠네요. 나머지 시간에 의식적 경험이라고 하는 논문이 있어요. 이렇게 논문이 있는데 그거는 말이 그렇지 그건 전통 철학에서 정신과 신체 흔히 말하는 인간에게서 정신과 신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적어도 만들어지고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건지 이게 요즘 영미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핫 이슈 중에 하나인 심리 철학의 주제입니다. 심리 철학. 정신 철학. Philosophy of mind. Philosophy of mind. 그래서 미국 사람들 되게 좋아해요. 인원이 빠져 있는데 이게 답이 없어서 그런 거죠. 답이 있었으면 우리가 안 빠져들 텐데. 답이 없으니까 뭐 얘기하면 이렇게 말이 될 듯하고 그래서 돈이 되잖아요. 돈이 돼. 그러니까 이게 빠져드는 거예요. 어쨌든 그 주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영미철학에서는 핫 이슈가 되는 주제입니다. 심리학의 기초가 되겠네요. 심리학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심리학하고는. 뭐의 기초적인? 심리학하고는 좀 다르죠. 심리는 인간의 심리를 전제로 하고 그것이 내부 메커니즘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이고 이거는 그 심리 현상 자체가 어떤 전제적 지위를 갖는가 그게 신체와 어떤 상관성이 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정신철학입니다. 정신과 신체의 문제. 이거를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사람은 데카르트입니다. 르네 데카르트.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게 서양 철학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어요. 해소가 안 돼. 그게 그걸 첫 번째 읽을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원래는 그 소사이어티의 문제를 읽으려고 그랬었는데 그건 조금 쉬워요. 그래서 같이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그거는 굳이 필요하다면 내가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뺐어요. 읽어보니까 좀 쉬워서 그래서 그보다 조금 더 현재적 의미가 있는 환경윤리 Environmental Ethics 화이트 철학이 보여주는 환경윤리적 문제에 대처하는 방법 요즘 아주 핫 이슈잖아요. 그죠? 기후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거 이것에 대해서 화이트의 존재론적 도식이 어떤 뭡니까 그 시각을 제시하는지 어떤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지 그런 걸 과거에 쓴 적이, 내가 하나 더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아주 과거에. 그래서 그걸 두 번째로 읽고,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니체와 화이트 사이의 관계. 앞에 보면 상당히 달라 보이는 사람인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닮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비교해서 하나 쓴 게 있고, 그걸 읽고, 그 다음은, 베르그송과 화이트헤드는, 서로 상당히 닮아 있는데, 나는 상당히 다른 사람이다. 라고. 항상 저는 이제 다른 사람과는 상반된 의견을 일단 말이 저도 안 되건 주장하고 보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4개 정도인데 그걸 다 읽을 수 있을지 아니면 다 읽고도 시간이 남을지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내가 직접 그 강의에서 그 논문들을 다룬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학생들한테 읽어보라고 이렇게 뭔가 지적질을 했지만 직접 수업에서 그걸 읽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을지 나도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